자, 이번 경기 인터라고스에서 펼쳐지는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PSR 사장님들 간의 배틀입니다. 1그리드 대전, 그다음에 성내, 부산, 화성 카라운드, 영등포, 상봉, 원주, 대치 순서입니다. 자, 이번에도 롤링 스타트. 경기 바로 시작됩니다. 자, 일단 확실히 뭐 아까도 누구장창 계속해서 진행될 때 하던 애들이 늘 많아지만 1등인 대전점과 2등인 성내점이 확실히 잘 타요. 이 두 분의 사장님들이 굉장히 그 출중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등 이 부산의 사장님도 이 무시하지 못하는 게 이 선수도 거의 이제 레이서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장님도 좀 재미난 경기 3파전으로 일단 이번 경기 흘러갈 것 같고, 그리고 후미권도 사실 후미권도 엄청 치열하거든요. 지금 영등포 5대 대치, 그다음에 대치 상봉인가요? 충돌 안쪽으로 한입 안산, 와 안산 한입 먹었어요. 자, 순식간에 지금 상봉과 대치가 충돌 발생하면서 그 사이 안산이 치고 들어오면서 5등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3등은 조금 멀어졌고요. 자, 대전과 성내점 간에 또다시 피터지는 배틀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실수했어요. 아, 이거 실수 큰데요. 이거 안쪽으로 욕심부리다가 브레이킹 미스하면서 살짝 슬림 났고 이대로 간격 다시 멀어집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안산 드라이버, 안산 사장님은 통과를 했고 그 뒤에 지금 대치. 근데 부산 사장님 실수했네요. 자, 사이드 같이 들어가요. 여기서 충돌. 먼저 안쪽으로 유지하면서 들어가고요. 안산 초코는 살짝 실수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가속도 차이로 인해서 이제 부산에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잠깐 충돌. 밀어버렸어요. 화끈하게 밀었어요. 역시 부산 아닙니까? 남자답게 그냥 화끈하게 그냥 빵 쳐버렸어요. 예. 자, 여기는 같이 달리고 있네요. 1등 싸움은 제가 잠깐 후미권 잡고 있었는데 선두권은 이거 기가 막힌 싸움을 계속해서 펼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전 대 성내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사이버사이드 계속 지나가고 있고 지금 0.1초 차이가 아니고 거의 그냥 동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선두는 대전이고요. 2등의 성내 본전입니다. 그 뒤에 이제 영등포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안쪽에서 브레이킹에서 어떻게든지 나란히 서고 따라, 역전하네요. 역시 가속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슬립을 타면서 역전에 성공하면서 다시 선두 바뀝니다. 자, 현재 선두는 성내점이고요. 2등에 대전입니다. 성내 대 대전. 다시 슬립스트림 붙고. 자, 이게 과연 경기 안쪽으로 또다시 안쪽 찔러요. 안쪽 찌르는 거 굉장히 노련하게 너무나 좀 스무스하게 안쪽 찌르면서 다시 한번 순위가 바뀌고요. 또다시 안쪽 계속해서 안쪽이 이게 디펜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배틀이 워낙 치열하고 차는 녀석이 빠르다 보니까 이 브레이킹을 계속해서 조금씩 놓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너무 붙어가고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긴장이 되죠. 긴장이 되면서 계속해서 안쪽이 열리고 수리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사이드 거의 뭐 붙어가는데요. 이것도 밀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매너 주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랩에 또 몰라요. 마지막 랩에 또 순위를 향한 인성이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거 모릅니다. 안쪽을 계속해서 디펜스를 하고 있는 대전이고요. 다시 한번 슬립 붙고, 여기가 슬립 붙고 다시 재슬립이 되거든요. 추월을 당해도 다시 슬립 붙고 재슬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될 텐데요. 바깥쪽에서 찍어 누릅니까? 와, 또 바뀌었어. 이거 뭐죠 지금? 지금 1등 2등이 계속 바뀌어요. 더 이상 뭐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라인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 브레이크 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또다시 역전되고요. 아 이제 슬슬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두 대가 배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따라가든 지금 영등포가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고요. 이러면 3파전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지만 지키면서 일단 성내 막아서고요. 지금 두 선수의 페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확실히 그란 이번 작품 그란이 안쪽 찌르는 게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게 안쪽 찌르면 바깥쪽에서 좀 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안쪽으로 지금 추월은 계속해서 안쪽 코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쪽에서 추월을 하고 그러니까 안쪽 코스가 열리자마자 바로 그냥 들어가면서 냅다 들어가면서 브레이킹으로 역전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레벨 돌입을 하는데요. 자 이거 이거 지금 오 지금 위험했었죠. 순간적으로 차가 거의 뭐 스핑할 뻔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간격 정말 많이 벌어졌는데요. 자 역시 대전인가요? 역시 대전적 사장님의 승리가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거의 눈앞에 왔는데 이게 또 슬립스트림 효과가 있다 보니까 워낙 차가 빠르고 다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 또 바깥쪽도 열렸죠 이거 살짝 열리고 가속도로 다시 한번 재역전 좀 해보겠다는 것 같은데 안쪽 들어오고요. 이거 모릅니다. 이거 진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이건 안쪽이 일단 무조건 유리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안쪽에서 먼저 자리를 점유하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만 안 나가면 버티죠. 그렇죠 버티고 1등 직전입니다. 지금 코너 하나 남았습니다. 코너 하나인데 이 코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까지 이거 와 이거 지금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걸 알고 크로스라인을 준비했었던 대전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생각 또 다시 이거 본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봤어요. 아까 본 것 같은데 본 것 장면 같은데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자 체크기 선두라 대전 아 이거 봤어요. 봤던 장면이었는데요 이거. 이거 아저 3등 3등 바뀌었어. 부산 3등 4등에 영등포 3,4등 바뀌었고요. 지금 5등에 대치 6등에 안산 그래 상봉 순서로 들어옵니다. 자 안산 대 상봉 쭉 들어오면서 6등에 안산 7등에 상봉이네요. 이렇게 형용합니다. 와 지금 데자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이번에는 0.003초 차예요. 와 0.003초 차이로 결국 우승은 대전이네요. 와 간발의 차이로 이번에도 역시나 대전점의 우승으로 승리로 마무리됩니다.